브리송 피아차. 브라질 미나스제이라스주의 명망있는 구단 크루제이로 이씨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인물. 부지런한 활동량과 체력, 명석한 수비지능, 공격진을 지원하는 준수한 빌드업 능력 등으로 주 포지션인 수비뿐만 아니라 대표팀에선 아예 센터백으로 뛰었습니다. 16년간 500회가 넘는 경기를 소화하며 1960년대 70년대 크루제이로의 전성시대를 진두지휘한 피아차의 대활약에 구단은 10번의 미네이로 주리그 우승을, 66년엔 펠레의 산투스를 꺾고 전국리그 우승컵을, 1976년엔 남아메리카 챔피언 자리에 오르며 엠블럼에 별을 더욱더 빛냈습니다. 피아차는 1970년 월드컵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우승에 공헌했습니다. 이멜송, 마케렐레, 다비즈, 레돈도 등과 함께 90년대 후반, 00년대 초반을 풍미한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가운데 한 명. 뛰어난 풋백 보호 능력, 수준급의 발밑과 왕성한 압박 능력, 특히 굳건한 멘탈과 정신력으로 강렬한 임팩트는 없었지만 꾸준하게 기복 없이 활약하던 이메르송은 그레미오에서 두각을 드러내 레버쿠젠으로 이적. 1999-00 시즌은 통째로 키커랑 리스트 월드클래스를 받는 활약으로 로마로 팀을 옮겨선 토티를 도와 00-01 시즌에 리그 우승을 돕습니다. 후에 유베와 레알에서도 뛰었던 그는 명문들을 돌아다니던, 클럽 경력과는 다르게 국대에선 아쉬운 편인데 1998년 월드컵 준우승 당시엔 둔가와 삼파위오에 밀려 후보였고, 99년 코파 아메리카에선 주전으로 우승했으나 02 월드컵을 앞두고 부상당하며 통산 다섯 번째 우승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카제미루, 2010년대 중후반 세계 최고의 홀딩 수비형 미드필더. 패스와 기술은 그리 특출난 편은 아니었지만 엄청난 활동량을 이용한 풋백 보호, 정확한 태클과 인터셉팅 등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카제미루는 2015-16 시즌부터 지단의 총애를 받아 주전으로 활약해 크로스 모드리치와 일명 크카모 조합을 결성해 첫 시즌부터 챔스 우승을 이끌었으며 16-17 시즌에 리그와 챔스 더블 등 오랜 기간 활약하면서 무려 3차례 라리가와 5차례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위엄을 보였습니다. 챔스 올해의 팀에도 두 차례 이름을 올렸던 그는 카나리아 군단 유니폼을 입고서도 각 두 번의 월드컵과 코파 아메리카에 출전해 2019년 대회에선 우승, 21년 대회에선 준우승에 그쳤지만 베스트 11에 들었습니다. 마우루 시우바, 데포르티보 라코르냐의 엘도라도를 개척했던 당대 최고 수준의 수비형 미드필더. 마우르는 강력한 압박, 태클과 볼 탈취, 똑똑한 패스 차단 등을 보이면서도 부드러운 볼키핑까지 보여 라리가 3대 미드필더로까지 불렸던 인물입니다. 데포르티브 구단주는 삼고 초려 끝에 그의 재능을 보고 데려왔고 클럽의 최전성기를 만들며 4번의 리그 준우승, 2번의 코파델레이 우승, 1999-00 시즌엔 대방의 라리가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03-04 시즌에 리아소르의 기적으로 챔스 4강까지 진출해본 마우르는 아직까지도 베베투와 같이 구단 역대 최고의 선수로 꼽힙니다. 셀레상에서도 그는 1994년 월드컵과 97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둔가와 단단한 중문을 구성해 우승에 성공했으나 98년 월드컵에선 아쉽게 부상으로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아미우카르 바르구이, 신화적인 명성을 쌓았던 창세기 브라질 축구를 대표하는 미드필더. 본래에는 센터포워드에서 뛰며 자신의 기술을 다 발산했던 인물이나 후에는 노련한 게임 리딩과 정교한 패스 능력을 이용해 센터하프, 즉 지금의 미드필더 자리에서 활약했던 아미우카르입니다. 그는 자국 코린치안스에서 3차례의 주립리그 우승을 이끌었으며 후에 파우메이라스로 이적해서도 2번의 주리그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당연히 당대 리그 최고의 선수이던 그는 대표팀에서도 에이스였고 아르투르 프리덴라이히라는 공격수를 도우며 2차례의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했습니다. 디누사니, 두뇌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당대 최고 수준의 플레이메이커. 정교한 볼 컨트롤, 창의성 넘치는 롱패스, 뛰어난 시야와 지능으로 어시스트도 해내면서 거기다 수준급의 득점 능력까지 겸비했었던 디누사니는 자국 상파울루 주립리그의 상파울루 FC에서 전성기를 맞이했고 1957년에 주립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이었던 그는 후에 AC밀란에서도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로서 각 한 차례의 리그, 유로피언컵 우승이 기여했습니다. 허나 이런 빼어난 기량에도 사니는 당시 대표팀의 동포지션에 겹쳤던 지지라는 에이스 미드필더의 존재에 밀려 찬밥 신세였습니다. 클루드 아우두, JAG2로 불리며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중반까지 브라질의 허리를 책임진 세계국급의 수비형 미드필더.
후방에서 꾸준 일을 하며 뛰어난 위치 선정과 태클로 공을 뺏어내면 곧바로 파괴적인 전진 드리블로 이따금씩 팀의 공격에 도움을 주던 그였습니다. 클로드 아우드는 이전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산투스는 아니지만 여전히 강했던 팀에서 중원의 핵이던 G2와 함께 뛰었고 후에는 그의 대체자로서 대활약하며 4번의 상파울루 주립리그 우승과 1968년 브라질 전국리그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추가로 그는 지르송과 합을 맞춰 1970년 월드컵 전승 우승 당시 모든 경기에서 중원을 압도했으며 특히 결승전 4번째 골 전개 당시 보여준 드리블 장면은 아직까지도 극찬받는 플레이였습니다. 바우에르. 1940년대 중후반, 50년대 초중반 브라질 축구의 얼굴과도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시신경. 거대한 덩치와 키를 이용한 피지컬적인 수비를 구사하긴 했지만 그의 진짜 진가는 온더블 상황에서 드러났는데 지능적인 패싱과 부드러운 볼 컨트롤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라카낭의 괴물이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던 호세 카를로스 바우에르는 당시 브라질 축구에서 유행하던 WM 포메이션의 대각선 전술의 핵으로 군림하며 5번의 상파울루 주립리그 우승을 주도하였습니다. 허나 브라질 국기를 가슴에 품고는 1949년 코파 우승에도 1년 뒤 월드컵에서 비공식 올스타에 들만한 뛰어난 활약으로 우승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패배하면서 우승의 꿈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토니뉴 세레주. 1980년대, 90년대 브라질 축구가 배출한 역대급 수비형 미드필더. 뛰어난 피지컬과 체력으로 상대의 공을 따내고 이어지는 우수한 볼키핑과 테크닉, 아군을 바라보는 시야와 패스 능력으로 찬스까지 창출하던 무결점의 미드필더 세레주는 아틀레티코 미네이루 AS 로마에서 뛰어난 활약을 연이어갔으며 특히나 삼프도리아 소속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개척하며 1990-91 시즌에 스쿠데토와 91-92 시즌에 유로피언컵 준우승 이룩해냈습니다. 뛰어난 자기관리로 상파울루 시절까지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와 인터컨티넨탈컵 2연패에 공헌한 그는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황금 4중주 라인을 구성해 1978년 월드컵 3위, 1979년 코파 아메리카 3위, 1983년 코파 준우승 등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둔가. 1990년대 브라질의 황금기를 진두지휘한 리더. 전천후 성향의 미드필더로 브라질스러운 테크닉은 없었지만 안정적인 수비력과 탁월한 볼 배급, 믿음직한 경기 운영 능력,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슛 등을 최고로 내세웠던 둔가였습니다. 거기다 팀을 휘어잡는 카리스마까지 겸비한 그는 상술한 기량을 바탕으로 인테르나시오나우, 피오렌티나, 슈투트가르트에서 전성기를 달리며 믿음직한 팀의 기둥이 되어주었습니다. 비록 많은 트로피를 얻진 못했지만 기량 하나만큼은 분명 월클이었던 둔가는 카나리아 군단 아래서도 주장으로 1989년, 97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과 94년, 98년 월드컵 2연속 결승 진출을 이뤘고 모두 대회 올스타 팀의 선정, 특히 94년 대회에선 이례적이었던 브라질의 실내 축구를 가능케 하며 빼어난 활약으로 우승해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다닐로 아우빈. 1950년대 브라질 전역에 그 명성을 떨치던 당대 탑급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가담에 조금 더 신경을 쓰던 센터하프로 정교하면서 날카로운 패싱, 적극적인 드리블, 완숙한 커버링 등으로 필드를 지배해 왕자라는 별칭으로 통했습니다. 아우빙은 1940년대 중후반, 50년대 초반 바스쿠다가마의 전성기 일명 빅토리아 익스프레스를 이끌어가며 총 4번의 주리그 우승과 1948년에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남미 클럽 챔피언십에서의 우승을 일궈내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에서 소집된 이래 1949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경험한 아우빙은 다음해 1950년에도 월드컵에 참가했으나 결승전에서 아쉽게 우루과이에게 역전패당하며 통곡하는 역경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투. 1960년대 남미 축구계를 지배하던 산투스 FC 주장이자 셀레상 역사상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안정적인 볼배급, 빼어난 활동량, 정교한 태클 솜씨, 약삭빠른 인터셉팅 등으로 초호화 공격진을 뒷받침하던 홀딩 미드필더였습니다. 그는 산투스에서 펠레를 비롯한 뛰어난 선수들의 합류와 함께 5차례의 전국리그, 각 2번의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인터컨티넨탈컵 우승을 쟁취해냈습니다. 727경기를 소화해 산투스 FC 구단 역대 최다 출장 2위의 G2는 팀이 트레블에 가까운 성적을 낸 1962년엔 월드사커 선정 올해의 팀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대표로서의 G2는 지지와 중원 콤비를 구성해 팀의 공격력을 잘 보좌하며 월드컵 2연패에 큰 기여를 했으며 특히 1962년 월드컵에선 더 눈부신 활약으로 올스타 팀에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지르송. 피파가 선정한 역대 최고의 팀, 1970년 월드컵 브라질 대표팀의 두뇌 역할을 했던 지지의 후계자.
황금의 왼발이라는 이명다운 탁월한 시야와 자로젠 듯한 환상적인 롱패스, 우수한 볼키핑을 구사했으며 거기다 한창 시절엔 빼어난 활동량까지 갖추고 있는 미드필더였던 그는 동료들의 위치를 쉴 새 없이 지시한다 하여 앵무새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브라질의 명문인 플라멩구, 보타포구, 상파울루, 플루미넨시에서 모두 핵심으로 활약한 그는 6번의 주립리그 우승, 1968년에 전국리그 우승을 포함한 많은 우승 타이틀을 자신의 이름 앞에 달았습니다. 두 번의 월드컵에도 참가한 지르송은 특히 기라성 같은 선수들과 1970년 월드컵 최초의 전승 우승을 견인해 비공식 실버볼이라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파오캉, 브라질 축구사의 길이 남을 육각형 미드필더이자 로마인들에게 8번째 로마의 왕으로 칭송받았던 존재. 공수를 넘나드는 뛰어난 활동량과 수비력으로 볼을 따내는 것도 도사였으며 타고난 센스로 볼도 굉장히 이쁘게 차 비단결 같은 드래핑과 정교한 패싱까지 보여주던 파오캉은 브라질의 왕으로 자국리그를 호령하면서 미칠 듯한 존재감을 뽑아내며 스타디오 올림피코의 입성, 구단의 최전성 시대라 볼 수 있는 1980년대를 밀고 나가며 두 차례의 코파 이탈리아 우승, 1982-83 시즌 세리에 우승과 이듬해의 유로피언컵 준우승을 주도했습니다. 1982년과 83년 월드사커 선정 월드베스트 11에 들어간 그는 해외에서 뛰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도 못하기도 했지만 1982년 월드컵에서는 지쿠가 있는 황금 사중주의 한 축으로 포함되어 뛰어난 활약에도 아쉽게 탈락. 그럼에도 대회 실버볼과 82년 지쿠에 이은 남미 올해의 선수 2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지, 축구 역사상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로 불려도 이상하지 않은 인물. 펠레가 인정했던 역대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 활동량과 신체적인 부분의 약점에도 거대한 수비수들 사이에서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우아한 드리블링과 수비벽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날카로운 키패스, 전륜의 경기조율력 등으로 단점을 지워버렸습니다. 뚝 떨어지는 프리킥과 사포라는 개인기의 선구자로도 알려진 그는 1960년대 영광의 보타포구 전성기 두뇌 역할을 하며 3번의 주리그 우승을 지휘하다 후에 잠깐 레알로 이적, 그의 능력을 시기했던 디스테파노와의 불화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량은 카나리아 군단의 전성기를 지휘하기도 충분했고 월드컵 2연속 우승을 견인, 특히 1958년 월드컵에서는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펠레를 제치고 대회 최고의 활약을 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